어떻게 살을 빼기로 결심한 거죠? 가장 납득할 만한 이유인데요. 바로 시련입니다. 시련이요? 최고지. 네.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대요. 그래서 한창진 씨가 수학여행을 가서 디스코 타임 있잖아요. 옛날에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 디스코 타임 때 춤추다가 가가지고 옆에서 나 너 좋아해. 고백을 했죠. 고백을 했어. 고백을 했더니. 그렇게 했더니 그 여학생이 가까이 막 다가오더래요. 그래서 거의 여기 볼 쪽에 거의 입술이 닿은 거예요. 어허. 그래서 한상진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뭐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막 한 거예요. 아, 이제. 근데 사귀기로 했다, 내 거다. 그렇죠. 그 소문을 들은 여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더라고요. 왜 찾아와? 왜 찾아왔을까? 무엇이 오해였을까요?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말했냐고? 맞아. 포옹을 안 해줘서. 포옹을 안 해줘서? 여자를. 아니면 그냥 왜 친구들한테 그 얘기까지 했냐. 내가 너무 특이하게. 내가 널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소문낸 건 열받겠죠. 애가. 추측을 한번 해보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볼까? 전화통화 좋네요. 전화통화. 전화통화를? 한상진 씨 나오시죠? 누구세요? 한상진 씨! 한상진 씨 나오시죠? 누구세요? 한상진 씨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채널 A 풍문으로 들어쇼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한상진 씨, 지금 촬영 중이신 건 아니고요? 네, 촬영 중이었어요. 고맙습니다. 바쁜 텐데. 제가 그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빠요. 그거. 홍보 좀 해주세요. 깨알 홍보 또, 깨알 홍보. 유튜브 하고 있어, 유튜브. 아니, 뭐에 대한 두세요? 일상에 두세요? 아니면 뭐. 아니요, 연기. 연기와. 가정 연기를. 요즘 많이 하시던데. 굉장히 재밌게 잘 하세요. 근데 학창시절에 정말 그렇게 좀, 뚱뚱하셨어요? 어떠셨어요? 저희가 과거 사진을 다 봤습니다, 지금. 아니, 실제로 뭐 뚱뚱한 건 사실관계는 팩트 맞고요. 네, 근데 뭐 바로 어저께 일처럼 얘기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. 20년 넘게 얘기인데 이게 왜 20년 뒤에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저희가 조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채로 인생 반을 살았고요. 마른 채로 인생 반을 살았습니다. 그럼 그때 여학생이 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찾아온 건가요?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다고요? 네. 아니 여학생한테 고백했다가 여학생이 거의 뽀뽀 깃발에다 뽀뽀를 하고 그 다음날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. 네. 그게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뚱뚱해라고 얘기한 거예요. 이거 봐, 내가 무서웠잖아. 너 너무 뚱뚱해라고 얘기해서 충격을 먹었죠. 이제 뚱뚱해.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셔서 살 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? 네. 실제로 그게 이제 그 1학기 때 이제 그 일을 당하고요. 예. 이제 여름방학 동안 2학기 내내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. 충격을 받아서. 그래서 네, 그래서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그 미션을 시작했죠. 네, 그래서 실제로 108kg를 시작했는데. 네. 그 계약 전날 11kg였어요. 와, 한 달 사이에 그때 한 42일간인데. 42일간? 40일 정도 돼요. 결과. 와, 대박이다.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1kg 뺀 거 아닌가요? 1kg 넘죠?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은 안 빠지다가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막 2, 3kg씩 빠졌어요. 와. 아니, 그때 다이어트, 그럼 어떤 뭐로 하셨어요? 다이어트법을 사용하셨는데요? 저는 이제 그거를 추천하지 않는데, 네. 탄수화물을 아주 최소화시키고, 고기만 먹었어요.